네, 품맥골 인터뷰 시간인데요. 올 한 해 K리그 클래식에서 이 선수를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영플레이어상을 탄 선수죠. 제주 유나이티드의 안현범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 소개시켜드릴게요. 정말 이 훈훈한 외모도 그렇지만 정말 뛰어난 실력으로 정말 이 선수 보려고 정말 경기장에 팬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2016년 K리그 영플레이어상에 빛난 여러분들 아시겠죠 누군지? 제주의 안현범 선수와 오늘 함께합니다. 와우!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렵게 보셨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시간을 안 내주셨어요? 저는 시간을 낸다고 계속 냈는데 밀리듣고 밀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품맥골이 됐네요. 아니, 저희가 민 건 아니죠? 스케줄 좀 꽉 찼던 거죠? 네, 스케줄 좀 꽉 차 있었어가지고. 좀 건방져 보였나요? 굉장히 건방졌어요. 영 플레이어상을 받은 사람이 와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네, 호텔에서 접시를 닦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몇 년 뒤에는 좀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맛있는 밥보다 더 맛있는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아니 그때 그 수상 소감이 정말 화제가 됐잖아요. 솔직히 좀 만들었죠? 아이 받을 줄 알고? 솔직하게 받을 줄. 아 우리 진짜 탁 터놓고 얘기해. 딱 터놓고 저. 진짜 탁 터놓고 얘기해. 딱 터놓고 저가 받을 줄 알아. 저 말고 누가 받아요? 농담이고.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뭘 네. 맞아요? 아니요. 누가 보면 내가 시킨 줄 알잖아요. 받는다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 하루 전에 좀 거울 보면서 혼자 좀 생각도 좀 하고 했는데. 아 샤워 딱 하고 거울 보면서. 네. 뭐, 잘 생겼네요. 그럼 내일 수상 소감 이렇게 해야지. 네. 그래서 아는 작가님 한 명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작가님 한 명 섭외를 해가지고 제가 또 멘트를 만들었죠. 네네. 근데 정말 다 실화긴 해요. 근데 이게 꾸며진 게 아니고 좀 실화기 때문에 저는 당당합니다. 아 사실 그 이야기가 멋있는 이야기를 그냥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멋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좀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맛있는 밥을 먹고 싶었다는 건 어떤 거였어요? 제가 호텔에서 이제 연회장에서 네네. 일을 했었거든요. 회장님들이랑 막 약간 되게 좀 높으신 분들이 오는 자리시기 때문에 그 연회장 자리는 그래서 제가 코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너무 밥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안 먹고 남기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는 그 남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바로 다시 버려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 진짜 이런 거 왜 남기냐고 막 진짜 돈 많으면 다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뭐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 그런 이제 호텔 같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제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거침이 없네요. 네. 네. 우리나라 뭐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만 있으신다든지 뭐 좀 개혁과 변화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제가 진짜 약간 공인만 아니었다면. 3, 2, 1. 촛불 들고 막. 에이. 그러고 보니까 집이 저희 지금 여기 방송국 내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기 창문 너머라고. 네, 바로 이쪽 집이. 고향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곳은 3, 2, 1. 산부인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일반적으로 아이고 고향이 어디 그러면 그냥 그 동네 얘기하지 누가 제가 그게 다 뭐 사람마다 S산부인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 뭐 산부인과는 옆곡 쪽이고 제가 자란 곳은 이제 여기죠. 자란 곳은 여기. 야 선수들 만나서 인터뷰하시면 제가 산부인과까지 들은 거 처음이네요. 아, 진짜. 아 그래서 FC서울에서 네. 어렸을 때 공을 차게 된 건가요? 어렸을 때 공을 찼습니다.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몇 살부터 이렇게 찬 거예요? 제가 서울 경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어렸을 때도 막 친구랑 월드컵 경기장 가가지고 경기 보는데 그 VIP석이 좀 비싸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가운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린이로 끊고 2층으로 올라가서 담을 넘었어요. 그 화장실 그 이만한 틈이 있거든요.
하나씩 넘어서 맨날 그렇게 막 경원들한테 안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기를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막 경기를 보다 보니까 축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정식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축구를 결국 담을 넘어서 시작했군요. 불법적으로. 그렇죠. 불법으로 했죠. 지금 잡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정말 어렵게 공을 차고 또 그런 배고픔 시절도 있었고 또 그렇게 프로에 들어와서 사실 지금 이제 사람들은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영 플레이어 상이니까 뭐 제도를 따지면 그렇지는 않지만 신인인가? 그냥 1년 차 선수인가? 근데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원래 그 전에 조민훈 감독님께서 이제 계실 때 그때 제가 대학교 선수였는데 그때 저를 이제 스카우트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왔는데 갑자기 이제 숙소 들어 울산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독님 바뀌셨다는 거예요. 윤정 감독님 처음 오셨는데 솔직하게 저한테 너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저를 모르셨으니까 아예.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난 무덤으로 들어왔구나 이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하려고 하면 또 부상당하고 하려고 하면 부상당해가지고 4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결국 제주로 이제 쫓겨났죠. 아 쫓겨난 거예요? 버려졌죠 저는. 3, 2, 1. 그냥 제주로 버려졌습니다. 네. 버려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독한 마음 먹고 부상 안 당하겠다. 난 실력을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제주로 이적했을 때 아까는 뭐 사실 좀 어려워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곳은 어떤 반전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2016년을 자신의 해로 만든 거예요? 윙어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근호형도 있고 뭐 상윤이 형도 있고 뭐 영총이 형 거의 윙으로 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데 원래 세 번째 뒤면은 네. 엄청 기회를 얻기 어려운데 근데 기회가 되게 빨리 왔어요. 3라운드만에 왔어요. 전북전 하는데 그 전 경기 때 형들이 다 못하는 거예요. 경기를 엄청 못해요. 제가 경기를 봐도 그래서 이제 바로 기회가 왔죠. 근데 저는 그 전북전에 처음 교체 들어가서 뛰었는데 골대 맞추고 막 수비도 열심히 하고 저 나름대로 좀 알잖아요. 경기 뛰고 나면 넌 잘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경기를 쭉 뛰었어요. 잘한다고 밀어줄 때 확 네. 날아 아 그런 흐름이 있었군요. 울면 안 나요. 그리고 정말 거칠었는데 이게 원래는 네. 이제 선배들한테 그러면 선배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되는데 되게 못하더라고요. 3, 2, 1. 아 진짜 못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막 욕했어요. 막, 아, 왜 좀 뭐하냐고. 아 뭐야. 네.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요. 2016년에는 네, 일단 네. 개인적으로 목표할 수 있을 뭐 영플레이어상 팀도 그 훌륭하게 또 가고 뭐 스탯도 많이 쌓고 이런 것들이. 단 한 번의 그 목표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상 없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어디 무릎 연골 찢어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요? 그거 말고는 부상도 크게 없었고 아파도 참고 했죠. 그때는 진짜 영플레이어상 받으려고. 진짜 독해. 진짜 독하게. 진짜 독하게 했어요 진짜.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네 생일이었습니다. 12월 21일?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어때요? 다른 해 제 느낌은 제 다른 해 생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좀 선물도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선물도 많이 받았고, 네, 그 메시지도 많이 오셨고, 편지도 많이 쓰셨고. 아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울산 팬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주도까지 오셨거든요. 아 울산 그 생일 하루 챙기겠다고. 내가 학생들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그날 낮 비행기로 왔다가 바로 밤 비행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학교 가야 된다고. 아 그 마음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현금을 좀 주면서 밥사 먹으러 가요. 인증샷도 꼭 올리겠다고 해서 돈? 아니요 돈? 아니요 얼마 주셨어요? 팬분들이 주신 거 이제 다시 SNS에 올렸죠. 아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고맙겠네요. 네, 정말 고맙겠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평소에도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좀 좋아해요?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해요. 18번은 뭐예요? 네? 뭐 자주 불러요? 빅스 라고 이제 노래하고 빅스라서 라이언 빅스가 무슨 노래를 썼나?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품맥골 올해 찾아온 스타들 인터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안현범 선수 뭐 대형 신인은 아니고 초대형 영 플레이어인데 인터뷰 2탄도 새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 품맥골 방송은 오늘까지고요. 자, 네. 이제 새해 새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품맥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